안녕하세요, 독일카씨입니다. 오늘은 지난 8월 9일 날 삽목해 놨던 수국들이 잘 살아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삽목한 지 2주하고 이틀 정도가 지났고요. 이거는 제가 블로그 포스팅에도 올려놨다시피 세탁소 비닐을 이렇게 덮어서 습도를 많이 유지해주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자, 한번 벗겨보면은 굉장히 잘 살아 있어요. 이게 정화삽으로 이용한 그 생장점이 달린 부분이고, 이제 중간에 보시면 가장 일반적으로 하시는 두 마디 삽목이에요. 그 다음에 잎이 떨어졌는데도 그냥 그 줄기를 버리지 않고 이렇게 꽂아놨던 애들도 다 살아 있습니다. 자, 지금 이 수국들이 뿌리가 났는지 안 났는지 굉장히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사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뽑아보기 전까지는 모르는데, 절대로 뽑아보시면 안 돼요. 이게 뿌리가 났다면, 이렇게 지금 보시다시피, 이렇게 생장점 부분에 있는 새순, 이게 오동통하게 자라 올라오고 있고, 이제 두 마디 삽목을 이제 보시면, 여기서도 잎 겨드랑이에 새순이 올라오고 있죠. 얘는 조금 성장이 좀 빠른 녀석이고, 얘도 역시 조금 빨리 성장을 하는 녀석이에요. 그다음에 줄기 그 잎이 없는 애들 그것도 그냥 꼽아놨는데 이렇게 어느 정도 새순이 올라왔습니다. 이렇게 새순이 올라왔다고 해서 뿌리가 100% 내린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애들이 지금 이렇게 비닐로 덮어놨기 때문에 습도 유지를 잘 되고 그다음에 이 기존에 갖고 있던 이 줄기 안에 영양분을 이용해서 새순을 올리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지금 이제 2주가 됐으니까 한 2주 정도 더 기다려서 한달 정도 지나도 이렇게 파릇파릇한 모습이면은 어느 정도 뿌리가 내렸다고 확신을 하셔도 되고 그때는 이제 하나씩 옮겨서 심어 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게 화분인지 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는 삽목판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농장이나 이런 데서 대규모로 번식을 하기 위해 사용되는 그런 화분인데요. 높이가 한 10cm 정도로 굉장히 낮고, 그다음에 삽수를 많이 꽂을 수 있게 이렇게 넓고, 그다음에 이 화분 바닥을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이제 화분 분망처럼 굉장히 이제 구멍이 뽕뽕뽕 나 있어가지고 물도 굉장히 잘 빠지고 가습이 올 확률이 많이 적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걸 이용하면은 대량으로 이제 삽목하기가 조금 용이하겠죠. 그리고 물은 어떻게 주냐면 제가 이거를 맨 밑에 마사를 깔고 그 위에 상토를 깔고 그 위에 또 마사를 이제 깔아서 이렇게 삽수를 꽂아 놨잖아요. 그럼 이렇게 보시면 마사가 지금은 젖어 있는데 이게 한 이틀에서 3일 정도 지나면 돌이 조금 마르는 게 보이실 거예요. 그때 이제 샤워기를 한번 듬뿍 물을 주시고 그다음에 아침 저녁으로 분무기를 이용해서 칙칙 좀 뿌려 주시고 이렇게 비닐로 덮어 놓고 그다음에 여기가 이제 해가 잘안 드는 곳이에요. 이게 직사광선을 받으면은 얘네가 광합성을 너무 빨리 하고 이렇게 자칫 말라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반근을 해서 바람이 잘 통하는 창문 옆에 이렇게 위치를 시켜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삽수들을 잘라낸 어미수국도 한번 구경하러 가볼게요. 자, 이게 그 삽수들을 제공해준 어미수국입니다. 지금 보시면 제가 2주 전에 가지치기를 심하게 해가지고 잎도 하나도 없고 진짜 무슨 가지만 남아가지고 이게 살수 있나 싶을 정도로 이렇게 가지들을 다 잘라냈었는데요. 지금 보시면 새순이 너무 잘 자라고 있어요. 여기도 있고 요 가지 끝에도 막두 개씩 나고 옛날 줄기에서도 막 올라오고 있고 이렇게 땅에서도 올라오고 굉장히 잘 자라고 있어요. 묵은 줄기에서도 이렇게 애기 새순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얘네는 이제 겨울이 오기 전까지 영양 공급도 잘 해주시고 이제 물도 말리지 않고 잘 주시면은 많이 클 거예요. 그러고 이제 거기서 겨울에 꽃눈 분화를 해서 내년에 풍성한 꽃을 볼수 있습니다. 네, 다른 수국들도 한번 살펴볼게요. 아직까지 이렇게 늦여름인데도 꽃이 피어 있는
녀석들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요거는 네덜란드에서 건너온 수국인데 저는 그냥 애칭으로 아크릴 수국이라고 불러요. 왜냐면은 이파리가 굉장히 빳빳하고 꽃도 되게 딱딱해요. 이렇게 꽃이 다 졌는데도 이렇게 딱딱하게 유지가 되고 있어서 사실은 얘도 가지치기를 빨리 해줬어야 되는데 제가 게을러서 조금 늦춰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8월 말까지는 이거를 삽목을 하실 거면 빨리 가지치기를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지금도 늦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삽목하실 거면 지금 바로 하시고, 제가 이 녀석들도 삽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삽목판에 있는 녀석들은 이제 대량으로 이렇게 심어 놓은 거고, 이렇게 집에는 이렇게 조그만 수국들이 있으면 삽수가 몇개 나오지가 않아요. 이제 그런 경우 어떻게 삽목을 하는지 제가 조만간 또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많이 많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